처음에 아웃도어 신발 개발실에 취업을 하고 나서 자재 발주부터 샘플 제작이랑 대량 생산까지 관리하는 것을 많이 배웠고 직접 수제화를 제작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관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 방을 조금 작업실로 꾸며봐야겠다. 지금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 처음부터 해서 엄마를 위한 아기 신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수제화 만드는 엄상현이고요. 여기는 제 책상입니다. 지금 성수동 가면은 명장 1호분, 2호분,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는 이렇게 보여서 그분들이 모든 제작 과정을 하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들어오고 당시 상황이 되게 분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량 생산으로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다 배워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사실. 점점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용 다량 생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디자인한 거를 처음부터 거의 모든 부분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자식들한테 쏠리는 경향이 많은데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는 그런 퇴색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본인만의 색깔을 낼수 있고 꼭 트렌드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신발을 사서 뭐한 1, 2년 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년을 신어도 가치 있고 멋이 있는 신발들을 제작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동차를 보시면은 바디부터 해서 타이어 뭐 이런 모든 조립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 신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종이 패턴으로 해서 패턴을 내고요. 재단을 합니다. 미싱을 박아서 조립을 하게 되고요. 라스트에 조립한 가피를 씌우게 되고요. 라스팅을 마치고 나서는 하루 정도 묵혀뒀다가 찬 가공을 거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신발이란 게 굉장히 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1mm든 틀어지게 되면은 걷다가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이제 고객 한분한 분한테도 정말 완벽할 때까지 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내려고 지금 이 공방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수강만 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할수 있게끔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자. 아기 신발 같은 경우는 크게 공정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미싱부터 해서 작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기계들 위주로 내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제화 제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 시발점이 되기도 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조금 편안함, 그리고 공간적인 편안함까지 줄수 있는 공간입니다.